안녕하세요. 물고기 아트입니다. 수채화 그림을 열심히 그리다 보면 팔레트가 참 더러워지죠. 조색하느라 여러 가지 색을 사용하다 보니 더더욱 그렇고, 저처럼 플라스틱 재질의 팔레트를 쓰시는 분들이라면 물감이 플라스틱에 착색돼서 탁해져 있는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오늘은 더러워진 팔레트를 직접 닦아보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팔레트뿐만 아니라 물통도 자주 씻어주는 게 좋아요. 물통 세척하는 과정까지 함께 보여드릴게요. 먼저 붓이 필요한데요. 여러분들이 아끼고 자주 쓰는 붓 말고 잘 안 쓰고 조금 거친 붓을 준비해주세요. 예전 영상에서 팔레트를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었는데요. 붓에 물기를 충분히 묻혀주고 물감을 구석구석 닦아내주면 됩니다. 색깔 하나하나 닦아내고 붓을 깨끗하게 세척한 후에 다음 색을 닦아주는 게 중요한데요. 조금 귀찮기도 하고 색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간도 많이 걸릴 거예요. 하지만 깨끗하고 예쁜 그림을 위한 작업이니까 열심히 닦도록 해봅니다. 그림을 그린 후에는 팔레트를 닫아두는 것도 좋지만 저는 편리함을 위해서 팔레트 뚜껑을 주로 열어두고 사용을 하는데요. 물론 먼지가 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덮개를 늘 사용하기도 하지만 덮개를 닫아두는 것을 깜빡할 때도 종종 있어서 먼지가 쌓이기 마련이에요. 조금 거친 붓을 사용하는 이유도 이 먼지까지 같이 좀 제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깨끗하게 닦여진 물감 부분에는 물을 뿌려서 촉촉함을 유지를 해줄게요. 이렇게 씻겨 나가는 물감을 보고 와 깨끗하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물감 조금 아까운데 라는 생각도 들 수 있어요. 저도 닦으면서 이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하지만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물감을 이렇게 닦아내는 과정에서 혹시 물감이 튈 수 있으니까 조심하면서 닦아주세요. 자, 이렇게 다 닦고 나니까 처음보다 많이 깨끗해져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자, 이제는 플라스틱 팔레트에 착색된 물감을 어느 정도 제거를 해볼게요. 완벽하게 새 것처럼은 만들 수 없지만 닦기 전과 후의 모습은 상당히 많이 다를 거예요. 조금 이따가 비교해볼게요. 자,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청소할 때 쓰는 매직 블럭이에요. 일부를 조금 잘라서 사용해볼게요. 팔레트에 물감이 이미 많이 조색되어 있는 상태라면 1차로 물감을 닦아주시고 매직 블럭으로 구석구석 살살 닦아주세요. 착색이 된 물감들이 스멀스멀 올라오면서 팔레트가 깨끗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른 휴지로 물기를 제거해주면 끝입니다. 전과 후의 차이가 이렇게 정말 크죠? 팔레트와 붓이 깨끗한데도 불구하고 그림이 조금 탁한 것 같다라고 생각될 때는 물통도 한번 점검해보세요. 입구가 이렇게 더러워져 있으면 붓을 씻어내고 물통벽에 물 조절한다고 긁었을 때 미세하게 이곳에 묻어있는 물감이 다시 붓으로 옮겨질 수 있거든요. 흐르는 물에 바로 씻어주시면서 닦아주세요. 저는 화장실에 카메라를 조심스럽게 들고 갈 자신이 없어서 물을 이렇게 떠왔습니다. 아까 사용하던 매직 블럭 버리지 마시고 물통 세척에 사용을 할 거예요. 플라스틱 물통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꼭 이렇게 세척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더러워진 팔레트와 물통을 세척해봤어요. 그림 하나 그린 후에 매번 세척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자기만의 또 룰을 정해두고 주기적으로 닦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 영상 보시고
깨끗하게 팔레트와 물통을 세척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